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 본질이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바보야 문제는 설계다. 응? 그러니까 이 최초에 대장동 개발을 할 때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민에서 지금 부동산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뭐 800만 원 넣어서 100억씩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언론에 보도가 나왔던 건 유동규가 이거 이런 이익 배분 구조 너무한데요? 할 때 그걸 묵살했다. 이런 얘기까지만 나왔는데 야, 오늘 어제 이제 그 양반이 등장을 했잖아. 정영학이? 정영학. 이게 천화동인 5호고 정영학 회계사. 정영학 회계사가 굉장히 많은 걸 쏟아냈어,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동규가 지금 휴대폰을 바깥에 던질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게 만들어 줬고 유동규하고 관계가 이제 있다라는 거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 거고 뭐 이렇게 또 좋아해. 야, 지금 단독 기사가 하나 떴어. 유동규. 뭐. 자신의 공적으로 대장동 개발 쓰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받았다. 아, 표창도 받았대? 여기 있네, 표창창. 2018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그러니까. 표창도 받았어. 아니, 코미디구만.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의심은 참 많이 했는데 유동규하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의 지금 실제 최대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김만배하고 연결고리는 딱히 없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근데 김만배하고 둘이 형동생 하는 사이였다. 유동규하고. 이걸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털어놓으면서 녹음 파일까지 던지면서 이제 지금 확 불씨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던 이 본질적으로 넘은 거지. 그러니까 막 본질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본질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수사도 돼야 되는 거고 특검을 하니 많이. 사실 이걸 이제 유동규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사실은. 그럼. 유동규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인데 내가 아마 지난주인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야. 검찰 특수수사를 오래 경험한 사람을 말을 빌려서. 내가 그런 얘기. 나는 수사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지. 수사를 받아봤지 뭐. 누가 들었는지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어쨌든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검찰 특수수사를 아주 많이 했던 최고 프로페셔널의 입을 빌려서 내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 사건은 수사를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왜? 첫째, 돈이 너무 많아. 너무 커서. 그렇지. 너무 많은 돈은 흘리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돈을 추적하다 보면 반드시 흔적이 남고 꼬리게 잡히기 마련이다. 그 돈이 너무 크니까. 두 번째,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그렇지. 근데 그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는 다 각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내부 분열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일종의 재수의 딜레마 비스무리한 게 생길 수 있다는 게 제가 한번 했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했던 거 같아요. 지난주에 안 했어. 네가 멘붕에서 그 전주에 아니야. 했어. 아니, 그 월요일이니까 그럼 그 전주지.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다고. 이번에 월요일 멘붕은.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야. 그게 어제 이제 정영학이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라. 그렇지. 지금 보면 보세요. 김만배가 있고 정영학이 있고 남욱이 있어. 그럼.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쓰리톱인 거야. 뭐 각자 역할이 뭐야 했는지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영학하고 정영학이하고 남욱은 애초부터 2000년대 10년대 초부터 그렇지. 이게 이제 LH에서 민간으로 넘어올 때 대장동이 그렇지. 처음부터 대장동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여기서 사람이 여기서 이제 돈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지. 남욱이야.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성남 쪽에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 뭐 회사가 있었어. 이 대장동 개발할 민간 업체. 거기에 정영학 회계사는 있었어. 정영학 회계사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재건축 재개발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유명한 회계사였다고 하더라고. 정영학이 있었어. 근데 그 회사에 남욱 막 갓 새파란 변호사에 남욱이 들어가서 너랑 법률이 동기, 너랑 동기. 우리 옆반. 아, 좀 친하게 지낼 거야. 그래가지고 남욱이 거기 이제 변호사로 들어가서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법률 자문하고 계약서 검토 하면서 가까워진 거야. 그래서 둘이 2000년대 후반부터 요 대장동 작업을 했었고 그럼. 근데 이게 막혔잖아. 막혔지. 그래서 중간에 남욱이 한번 감옥도 갔다 나오자 결국 무죄는 받았지만 그러면서 김만배가 들어온 거지. 그렇지. 남욱 정영학과 라이벌 관계였던 김만배가 들어와서 김만배 팀 남욱 정영학 팀 이렇게 생긴 그렇지. 거라고. 맞아요. 정확하게 김만배 팀 남욱 정영학 팀이 생겼어. 그래서 아마 보니까 뭐
김만배는 아마 성남 쪽을 좀 작업을 한 것 같고 법조계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조계하고 성남 쪽을 작업한 것 같고 추측이 정영학이는 이거 전체 설계를 한 것 같고 그치 이 돈 어떻게 나누고 하는 부분 남욱이는 요 이제 펀딩 쪽을 담당한 것 같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해서 끌어온 거야 그래서 천화동인 그 주주들 보면 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관련자들이라고 그렇지 아마 정확하게 김만배 쪽 반, 남욱 정영학 쪽이 반일 거야. 숫자상으로 보면. 김만배가 그렇게 일, 나눠져 일, 있어. 7. 자, 근데 그렇지. 그러면 김만배하고 남욱 정영학은 이해관계로 뭉친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의리가 아니라. 돈이 너무 커졌어. 그러면 이 돈을 나누는 걸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1번 1차적으로. 그리고 이게 주식회사처럼 솔직히 삼성전자 주식회사 지분 몇 프로 몇 프로 딱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시행이란 게 누가 큰 역할을 했냐 야 돈 끌어온 남욱이가 이를 제일 공로가 커 이거 전체에서 설계한 정영학이가 공로가 커 아니면 성남 쪽 작업한 했을 것 같은 같은 김만배가 저 공로가 커라는 걸 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어.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렇지. 여기 지금 3억 5천에 지금 언제 만났던 안지 10만도 안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 분란이 생길 수가 있어. 또 하나 대선을 앞두고 이 스캔들이 터졌어. 그렇지. 그럼 이건 누구 하나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단언하건데 맞아. 김만배하고 남욱은 무조건 감옥이다. 그 왜 그러냐? 누구야? 저기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 죽일 거야 그냥 아예 작살을 낼 거야, 그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지. 아니 본인도 윤 총장이 얘기했잖아. 이 지사가 자 감옥 간다고.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마찬가지야. 왜? 이 지사가 여기에 관련이 있든 없든 대통령 됐어. 근데 뭐 야 그럼 뭐 내 성남시 치적이니까 뭐 차라리 놔두면 당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쳐봐. 관련 있으니까 저러지. 네 거니까 이러는 거지. 봐주는 이럴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이 지사의 성격사. 이건 더 밟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하고 남욱은 그렇지. 어떻게 갈 거야. 그 와중에서 이게 횡령배임이 나타나서 검찰에서 추징보전 하게 되면 그 강남에 있는 건물들도 지킬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어.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걸 알 거라고. 그럼.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갈려. 한 놈은 예를 들어 뒷배가 있다고 하면 나의 최대 목표는 뒷배를 지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반면에 뒷배고 나발이고 나는 내 돈을 지키는 게 먼저야. 라는 사람도 있을 그치, 거고. 돈이 중심인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감옥 안 가는 게 최우선 목표. 그렇지. 이게 최우선 목표인 사람도 있을 거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열음이 생기는 거고 첫 번째 파열음이 정영학이라고.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정영학이 남욱이 샌디에고로 떠나면서 내가 독박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영학이 그동안 모아놨던 녹취록을 깐 거라고. 이제 27일 날 엄청 고민했겠지. 이거 유동규가 자기한테 되나. 굉장히 막말을 해오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때부터 녹음했다고 하더라고. 정영학이가 녹음을 그렇게 오래 2019년부터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사업 파트너가 사업을 하는데 녹음을 해라고 뭐 돈 사진을 찍어놨다는 거 이미 그들은 신뢰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해관계로 뭉친. 그러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그걸 해놓은 거고 지금 깐 거잖아. 상황이 그럼,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저한 얘기했던 저 역시 딜레마. 그 저 검찰 수사에 아주 경험 많은 프로는 프로야. 어쨌든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거라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 야, 근데 이거 검찰에 덮으면 어떡하냐? 막 이거.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릴게. 제가 오늘 들은 첩보에 의하면 모 메이저 언론사가 이 녹음 파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나는 그 첫 번 오늘 들었어. 진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보면 그 지칭되는 언론사가 이 유동규 녹취 파일에 대한 보도가 제일 앞서가. 그렇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뭐 관계자라고 쓴 걸 거기는 실명을 까버리거나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녹취 파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소문이 있어. 그렇지. 근데 이게 왜 추정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정영학이에요? 아 이거 녹취 파일은 일단 검찰 수뇌 검찰에 갖다 줘야 되는데 검찰 지금 수뇌부는 완전히 윤 총장 반대편이고 윤 총장 반대편이라는 얘기는 여당 편이고 이거 괜히 가져가 덮고 나만 병신되면 어떡하지? 그렇지. 또 어떻게 해야 돼? 언론사 줘야 돼. 그리고 언론사 그것도 거기에 또 이 기사에 있어. 야 답 나온다 어디 언니지? 정영학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
지인들한테도 줬다? 지인들한테도 공유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언론 통해서 나올 수 그러니까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지. 어쨌든 이거는 저 본인이 언론사 쪽에 자기가 직접 받은 지인을 시켜서 태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자기가 살거든. 그럼. 그래야 검찰에서 아씨 언론에서 계속 압수하는데 어떡하지? 차장님 덮을까요? 덮. 야 덮어다 좆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아마 내가 추정하건데 그거를 들고 있는 언론사가 아마 하나씩 다 깔 거라고. 어, 내일부터 깔 거야 아마. 그럼 이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나는 수사 안 해봤어. 수사를 아주 잘하는 분이. 아는 분의 어떤 얘기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런 거는 언론이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검찰도 이런 거야. 지금 검찰 중앙지검 라인 이정수 중앙지검장 뭐 박범계 후보 이정수 그다음에 김태훈 사차장 거기는 전형적인 반 윤 총장이라고 친 이재명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반 윤 총장이니까 정권 재창출이 되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어질 거라고 맞아, 맞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지상정상 덮고 싶을 거야 그럼 그냥 질질 끌고 싶을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다른 검사 또 다르다 이게 왜 그러냐면 BBK의 그게 어떻게 학습 효과라고 BBK 그치? 그때 어쨌든 고의로 덮었는지 무능해서 덮었는지 모르지 금다 나왔잖아. 그럼. 그럼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나와. 나왔는데 이걸 덮고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5년 또는 10년 후에. 덮은 사람이 감옥 갈수 있고. 워낙 큰 사건이니까. 그렇지. 그러니 나오는 걸 덮고 갈 수가 없어. 구조 자체가. 그럼 그럼. 더군다나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이건 뭐야. 지금 녹취록 까고 지금 언론사에서 사진에다가 줬을 것 같은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덮는다? 잘못하면 나중에 자기들 목숨 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 거기에 내가 오늘 뭐 언론 네가 말한 언론사 힌트를 주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아무데도 안 나온 거야. 지금 유동규한테 돈을 어떻게 뭉칫돈을 줬다라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데도 안 받았더라고. 아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언론사는 그냥 돈다발 사진. 아니 다른 언론사 뭐라고 했냐면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계자에게 그렇지. 땡땡 금품을 적공한 정황이 있다. 정황을 볼 수 있는 녹취록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언론사는 그냥 아예 대놓고 유동규에다가 유동규에게 줬다라고 써버렸어. 그러니까. 그건 잘못하면 소송 걸리는 거야. 그럼. 그건 자신 있지 않으면 못 쓰는 거거든. 녹취록을 듣지 않으면 못 써. 그럼. 어? 다들 야 성남 도시계획 누구도 그냥 유동규 줬겠지라고 추측을 해도 못 쓴다면 확인이 안 됐어. 근데 그 언론사는 녹취록 나눠서. 그 언론사는 이제 헤드에 그 유동규란 말을 써버려가지고 뭐 일설이 하면. 뭐 엄청난 거 가지고 있다. 아, 나 전화 한번 해볼까? 거기 그 취재 담당. 거기 그 언론사 그 취재 담당 기자 나랑 되게 친한데 후배인데, 과 후배인데 나 전화 한번 해볼까? 그 사이에 저 김현진님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화천대유 설계자가 누굽니까? 자신이라고 한 자가 범인입니다. 저희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 누가 자기가 설계자입니다 하신 분 있었죠? 그 밑에 문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잠깐 쉬실 때 밑에 안 보이네. 아, 왕팬님 감사합니다. 똥싸움은 찐싸움은 냄새 냄새죠. 아직 냄새도 아직 안 나는데요. 냄새는 정말 크게 퍼지고 냄새는 없앤다 하지만 안 될 겁니다. 냄새는 돈의 흐름이죠. 맞아요. 봐봐.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다. 고 사장님이 종편 나가서 팩폭 좀 해달래요. 김태현님. 아, 나 사실 요새 잠깐 나 저 얘기 나가잖아, 저거. 저 얘기 잠깐 해본 게 아니 그냥 나 잡복인데 아 요새 내가 가끔 텔레비를 보고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저쪽 민주당 패널 나가서 개소리 찍찍찍 해대는데 나 미쳐버리겠다라고 가지고 그걸 그냥. 아주 지그시 밟아줘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네. 내가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내가 그래서 네 대타로 채널에라는 데서 내가 한다. 어쨌든 계약이 제가 좀 문화가 돼 있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아 근데 뭐 야 뭐 저거 저렇게 그냥 다 듣고 앉아 있자. 아, 사람도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갈 수가 없네 내가. 여기 아까 우리 저기 정영학 회계사가 또 녹취록을 내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얘기만 했잖아. 네. 김병폰 패턴 다 보여. 그렇지. 아, 되게 쉬워. 얘들 네. 쉬워요. 가르쳐드릴까 그냥? 그니까 뭐 김만배는 얼마 화천대유에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 천화동인 2호는 뭐 850만 투자해서 100억 우리 그렇게 도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그 사람 께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 신소유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녹취록에 신소유주가. 있는 녹취록에 있는 내용의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한 게 실소유주가 실소유주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실소유주한테 돈을 다시 만들어 주려면 그렇지 돈을 어떻게 세탁을 할 것인가나 방법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센 거야. 그리고 어디 어디한테 로비를 한 얘기가 나오고 세 가지 내용이 다 나와서 되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라고. 1, 2, 3가 다 있는 거야. 1, 2, 3가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를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돼.
너무 수사를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요거를 이제 언론사가 가지고 있으면 덮지는 못하지. 어. 그러면 난 솔직히 얘기해서 형 검찰 수뇌부는 수사 의지는 없다고 봐. 근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렇지. 근데 이게 굴러가고 자꾸 굴러가고 수사는 생물처럼 굴러가기 때문에 안 지 싫은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 기사 나왔는데 이거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굴러가는 거란 말이야.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자고. 그 당시 검찰 수뇌부 하고 싶었겠냐? 어? 그치. 야, K재단, 미르재단이 TV조선에 첫 먼저 나오고 한겨레 있을 때마다 하고 싶었겠어? 그렇지. 하기 싫었을 거야. 그럼. 근데 JTBC에서 그게 태블릿PC가 나오면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이 해야 돼. 그럼. 근데 할 수 없이 하다 보면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검찰 수가 그걸 못 쫓아가면 야, 특검해야 돼, 특검해야 돼 얘기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 특검 가는 거라고. 지금도 특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지금도 민주당은 당연히 특검 받기 싫어. 나라도 그렇게 생각 안 받을 거야. 나라도. 민주당 그럼. 입장에서 보면. 왜?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 예전에 그 드루킹. 야, 허율범 특검 얼마나 무시했냐? 뭐 되겠어? 그치. 어? 보니까 어? 최악의 맞아. 특검이라 그런데 최고의 결과는 특검이 되었잖아. 그럼. 수사는 굴러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래. 어? 그 트라우마지. 얘기가 많지. 어? 왜냐면 검찰 수뇌부 김경수가 감옥에 가버렸으니까. 네. 검찰이란 사람들은 검찰 수뇌부는 뒤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아,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승진돼야 되고. 근데 특검들은 변호사도 온 사람이 있다. 뒤가 없어. 그럼. 뭐 하고 아닌 말분데. 뭐. 변호사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 뭐 그런 건 뭐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아무래도 조금 더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구조는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검찰 수사가 이 언론 보도 때문에 안 굴러갈 수가 없을 거야. 굴러가고 지금 모든 메이저 언론사들 다 특별취재팀을 끌었거든, TF를. 굴러가고 근데 굴러가고 언론사 막 나오는데 검찰 수사가 못 쫓아간다. 그럼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도 나오는데 동습하겠어. 그러면 민주당은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완전 망하지. 그것대도 안 받으면. 어? 그럼 지금은 국힘이나 윤캠, 홍캠, 유캠에서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야, 안 받으면 쫄리는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돼. 쫄리면 범인. 어, 안 받으면 쫄리는 거야. 그리고 안 받으면 또 하나, 범인이야. 내가 항상 우리 거 다 줄게. 이게 선행인데 우리 거 다 줄게. 박상도 가져가고. 가져. 여기 있으면 또 가져가. 야, 내가 얘기했잖아. 처벌할 사람 다 여야 막론으로 지금 다 처벌해. 뭐 보면은 그렇지. 지지도 순서대로 하면 4는 누군지 빅3를만 할게 일단. 어. 윤, 홍, 유. 그렇지. 그다음에 4는 아직 모르겠어. 4등, 그다 4등 될 사람 한 사람. 어. 그다음에 준수톤. 요 5명만 안 나오면 돼. 그렇지. 나머지는 다 나와도 돼. 그냥 나머지 다는 보내. 어. 존내 보궐선거 많이 생기고. 어? 그러니까. 보내 그냥 윤, 홍, 유, 4등, 준. 요 다섯 명만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와도 돼. 그냥 보내. 야, 우리가 다 줄게. 우리 누가 나 다 보내.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다 보낼 테니까. 뭐 저기 곽상도 원 어? 제명하죠. 그래 제명해. 어. 같이 특검에. 해서 제명하고 김영삼 어? 하고 첨한다고 해도 해 그냥 그래. 특검에 어. 쫄리면 지는 거야. 그다음에 하나 더. 밑도 끝도 없이 특검하자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저쪽에서 무슨 프레임을 짜냐면 검찰 수사받기 싫어지. 이 얘기를 하거든. 수사해. 그러니까 윤 나중에. 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그 구조처럼 검찰에서 특별수사팀 꾸려서 지금도 하세요 계속. 우리 수사할게 해. 그리고 특검이 뜨면 특별수사본부 수사자료를 특검에 인계하고 검찰은 빠져. 이런 구조로 짜서 가야 된다. 그러면 시간 끈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 그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문자 좀만 읽자요. 저희 우리 또 오랜만에 일어서시는 분. 딴소리긴 한데 SBS에서 김변 진행할 때 박주민 친구라도 당연히 여당 사람인 줄 알았다. 아, 주민은 법대 동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어, 최종열님. 태현이 형, 담비 변호사 6개 없냐고 형이 꽂아주고. 아, 저기 아닙니다. 담비 변호사는 저희가 뭐라고 해서 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네.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오늘 아니. 야 뭐. 우리 동시 시청자 아. 접속자 수가 어. 역대 최고예요. 야, 너 노래 한 번, 노래 한 번 해. 6,285명. 온리 한 번 해. 어? 온리 한 번 해. 왜 그래? 여기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 노래 잘하잖아. 얘 노래 잘해. 노래는 안 돼. 노래는 안 돼. 노래 한 번 해. 저는 진지하게 얘만 까불고 저는 진지한 걸로. 노래 한 번 해. 자, 우리 6,276명. 네, 아우 지금 우리 7,000명 한번 찍어봅시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정영학 회계사가 남욱 변호사가 샌디에고로 튀고 내가 독박 써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있는 자료들을 다 가져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얼마 넣어서 얼마 먹었어 이 사람들이 진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유동규라는 사람이 관여했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어쨌건 아, 그 김만배 473억부터 시작해서 돈의 흐름이나
이걸 빼서 어떻게 좀 소위 세탁해서 돈을 줘야 할 사람 실소유주한테 가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되면 야 이거 파장은 뭐 그래서 이 수사는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 그분이 그분께서 어려운 수사는 아니래 이거는 그렇게 어려우고 그분이 난이도가 좀 했으면 딱 좋겠는데 어, 그분이 어, 그분은 못하고 어. 어, 그분은 안 시켜줄 것 같고 어, 그분은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어. 그분은 내가 그러니까. 따로 시킬 일이 있고 어. 그러니까 그분이 어. 딱 그 수사하면 이거 금방 정리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이 그 사실 그 이 수상한 금융거래 내용이 있다고 한 거 다섯 달 정도 뭉개다가 지금 시작을 하니까 그 사이 이거 다 지금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증거 인멸하고 이런 시간 아니면 말 맞추 시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얘기가 정확히 회사에 네. 이걸로 말을 맞출 수가 없어. 이 얘기가 다 다른데 어떻게 말 맞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지자랑 이재명 지지자랑 둘 갖다 놓고 말 맞추고 말이 맞았냐? 말이 안 맞지. 둘이 이해관계 안 맞으면 어. 말이 안 맞잖아. 말이 안 맞고 어. 하나 아쉬운 거는 남욱이 미국 가는 게 좀 아쉽지. 그러니까. 근데 남욱이 4월 달에 건물 야 됐다 부럽더라 씨. 야 우리도 하나 만들자. 유비무한 1호. 뭐 유비무한 뭐 천하통일 뭐 이런 거야. 난 유비무한 우리를 내 자도 해야 되나 봐. 이게 돈이 되려면 아주 유비무한 1호 만들어야지. 어쨌든 그 미국을 출국한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 에스톤 마틴 샀다고 막 보도도 나오더라. 어, 지난달에 좋은 차도 샀네. 에스톤 마틴. 007. 와이프만 일찍 갔잖아. 007이라고. 어? 아 에스톤 마틴. 야, 어? 보기만 했는데 구경밖에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나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검찰이 좀 일찍 움직였으면 최소한 출금을 걸어놔야 되지 않았냐. 그런 게 좀 아쉽지. 배임의 혐의가 있는데. 그럼.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나무기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 근데 어쨌든 정어강이라는 사람이 스모킹 거는 들고 와가지고. 그렇지. 이제 뭐 이게 김만배가 이번에 출두하면서 했던 말이 그냥 되게 공허하게 돼버렸어. 그러는데? 아니, 나가서 뭐 불법도 없었고 뭐 아. 관여도 없었고 했는데 아, 지금 뭐. 지금 이미 정영 회계사의 그 발언과 진술과 자료들만 가지고도 지금 뭐 난리도 아니니까. 자 우리 자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정영 회계사가 내던졌다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는 이 소위 설계자가 누군지 오늘 요거편 썸네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수사 잘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이 수사 어렵지 않다네요. 아 요걸로 저희가 썸네일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